이번에는 국악동요 산도깨비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조금 늦게 오는 관계로 배워보는 거는 그만두고 산도깨비는 왜 산도깨비라고 하는지 아시나요? 말 그대로 산에서 산다 산도깨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. 예. 이 노래는 조광재 선생님이 국악동요로 작곡한 곡인데요. 이 산도깨비 노래는 중학교,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노래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. 예. 예, 이번에는 이거 산도깨비 노래를 부를 팀을 모셔보겠습니다. 윤경희님, 이경희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예.